제가 맡은 부분이 북한 체제 전환, 개혁 개방, 성공 가능성, 그에 따른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먼저 전제할 거는 저는 뭐 북한 급변 사태, 북한 체제 전환에서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연착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연구와 논의의 초점은 개혁개방, 그리고 그 개혁개방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 미칠 영향 혹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이제 뭐 경착륙 그리고 또 통일 방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황병서, 그 다음에 최룡해, 그 다음에 김양건 이 3인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내려왔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직감적으로는 북한에 상당히 중대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는 한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첫째는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통치는 가능하지만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혹은 회복 불능 상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황병석까지가 포함된 그 3인이 갑자기 내려오게 된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런 좀 추측을 한 가지 했었고, 아니면 김정은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아주 급도로 악화된 게 아니라면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대한 파격적인 어떤 그런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남한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지원 이런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전격적으로 황병서 명실공히 2인자 자리를 붙이고 있는 황병서까지가 포함돼서 급히 내려오게 된다는 그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나 추측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대외적인 그리고 대남 어떤 그 메시지, 그 대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마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중국이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찌 보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인 그런 과정,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남 한국으로부터는 뭐 5.24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노린 어떤 그런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세 번째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김정은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뒤에 좀 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과연 그 개혁 개방의 폭과 진척 속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논의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는 6.28 김정은이 2012년에 실시하기로 한 6.28 방침, 그 6.28 방침의 핵심은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한다는 것은 경영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공장, 일부 공장과 기업소 협동 농장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게 6.28 방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28 방침은 사실은 김정일이 2002년 7월 1일 7.1 조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1 조치의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버전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형태가 바로 6.28 방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6.28 방침이 시범적이고 일부 그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에 시범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2014년 5월 30일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진징이 그 국경대 교수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와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530 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가. 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에서도 뭐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6.28 방침 이 부분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드는 포전제 실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전제 실시는 북한이 분조제에서 좀 더 나아간 형태로서 한 적게는 5-6인 정도 한 5-6인 정도에게 그 작업 단위를 5-6인 정도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가족 내지는 때로는 뭐 두 가족 정도가 그 수확을 농사 그 짓는 그런 기본 단위로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530 조치에서는 뭐 더더욱 확대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조선신보에서도 그렇고 노동신문에서도 포전제를 포전제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2014년 UN 농업 식량 기구에서 예측은 5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에는 약 479만 톤, 480여만 톤을 식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80만 톤은 소위 말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고, 만약 올해 500만 톤을 돌파한다면 거의 80년대 또는 90년대 들어서 그 북한의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이전 그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주장하는 것은 바로 포전 담당제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농업 개혁의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비료, 뭐 농기구 이런 것을 협동농장에 많이 공급을 했다는 것. 거기에 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북한
식량 생산이 고난행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 5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은 물가, 환율과 쌀값이 2013년에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쌀값과 환율이 상당히 안정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북한이 포전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으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2013년 5월 29일에 개발국법을 만들어서 13개의 지방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 근데 2014년 올해 들어서 이것을 다시 6개를 추가해서 19개의 특구를 건설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개의 특구는 5개 중앙특구와는 별도로 지방특구입니다. 지방개발구, 경제개발구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온성은 뭐 관광구로,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무슨 수출지구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면적은 약 2 내지 3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면적, 그 다음에 외자 유치 규모는 최소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4천만 달러, 지역의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구, 경제개발구를 만들겠다, 특구를 건설하겠다, 좀 이렇게 천명하고 있고 법도 만들었고 그걸 추진할 주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성과 중국의 고문신가요? 아무튼 여기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추진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약간은 좀 불편한 관계여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많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혹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뭐 비교적 활발하게 이런 특구라든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교류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개방 또는 개혁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서 제가 6.28 방침, 포전제 실시, 그 다음에 19개의 특구 건설 추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대중국 개방 확대입니다. 북한이 대중국 개방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특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장성택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황금평 유화도 특구 문제, 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진 특구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런 합의를 했었다가 장성택이 처형되고 여러 가지 이제 김정은이 뭐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간 이건 삐거덕거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아직 추진이 좀 잘 되긴 되지만 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정부 차원의 개별기업 차원 그런 거 하고 무역이 북중 무역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북한 중국 무역이 늘어가다가 2012년에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54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이것이 다시 65억 달러까지 무역 규모가 북한이 남북 경협 남북 그 교역에까지 합쳤을 때 2013년에 약 80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무역 규모가 그 중에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65억 달러 이상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남북 교역을 빼면 남북 교역이 약 10억에서 11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빼게 되면 북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대중 의존도가 그만큼 굉장히 높아졌고 또한 무역 규모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2014년 들어서 이제 그 북한과 중국이 관계가 안 좋고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뭐 중유 공급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다 차단하고 있다 뭐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그 중유 공급이라는 무역액 자체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음에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뭐 진짜 중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무역액 그 현재 그 그러니까 2013년 9월과 2014년 9월까지의 북중 무역 규모가 비슷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보도에 의하면 뭐 중유도 정상적으로 사실상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는 중유 공급을 거의 9개월 이상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북한이 어쨌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뭐 에너지 상태가 아주 결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을 볼 때에는 아마도 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 관광, 그 다음에 인력 수출 이것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내용을 보면 북한 노동자가 인력 수출이 약 9만 명 정도로 201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관광객도 한 4년 사이에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걸로 중국인 관광객이 2009년에 약 9만 6천 명이었던 것이 2012년 23만 명으로 거의 두 배 반 예.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광기구 급증, 인력 수출 급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중국 개방 확대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내각 중심으로 경제개혁 추진과 박봉주를 등용했다는 것도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나타나는 현상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내리려고 했는데 현재 핸드폰 공급이 이동전화 공급이 240만 대로 2014년 6월 현재 240만 대로 전체 국민의 약 10%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유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이동통신이 약 10%에 다다랐다는 건 북한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상당한 함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어떤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뭐 뒤에 오경석 박사가 북한 도편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북한이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은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 20, 30%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북한 수령 절대주의 이 체제의 아주 높은 감시 2중, 3중 감시 체제 이것이 세계 유례없는 어떤 감시 체제가 정교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반체제 세력이 조직화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위기 상황 혹은 어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김씨 왕조 체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 내 지배층 어떤 운명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혁개방이 북한의 통치체제의 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정한 성과로 지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가 없고 약 한 2, 30%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 체제가 수령 절대주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는 통일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연착륙이 성공한다 그러면 통일될 가능성이 높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개혁 개방에 성공을 하고 연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대등한 주권국가끼리 서로 합의해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나 한반도 정세라든가 남북의 어떤 관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뭐 꼭 통일이 뭐 안 될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가능성이 제가 다시 전제하지만 낮기는 하지만 개혁개방을 하고 이 연착륙이 성공한다면 통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나 자료 토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